월간 문학 2021년 7월호에 실린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두건에 실린 제목으로 시 낭송의 생활화라는 글인데 권용태 시인이며 한국문인협회 고문이 쓴 글입니다. 시가 있는 정원은 참으로 아름답다. 시인은 아름다운 모국어를 가꾸는 언어의 정원사들이다. 삶에 지치고 고달파도 시가 피어나면 위안이 되고 구원이 된다. 불러도 불러도 부르고 싶은 내 나라 말로 꽃과 사랑과 영혼을 노래할 수 있는 행운을 어디서 찾으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바이러스를 치유하는데 시처럼 효과적인 특효약이 있을까? 각박한 삶 속에서 고단해진 가슴을 쉬게 하고 지친 영혼의 맑은 바람을 쐬게 해주는 일은 시를 낭송하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시 낭송은 시를 읽고 감상하던 때를 지나 특별한 기능으로 자리 잡게 되어 시의 대중화에 큰 몫을 하게 되었다. 문화적 상상력과 안목이 높고 예술적 심미 안을 가진 지도자를 만날 수 있으면 국민이 얼마나 행복할까를 종종 생각한다. 2003년 봄으로 기억한다. 내가 한국 문화원 연합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당시 국회의장이셨던 분의 초청으로 차 한 잔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즈음 정치권은 소위 잣대기 사건으로 몹시 시끄럽고 어수선할 때였다. 내가 지나가는 말로 정치권이 변화하려면 정치인들의 영혼이 맑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름다운 시를 낭송함으로써 정신과 정서를 맑게 이끌어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공자의 시를 읽으면 품성이 맑게 되고 언어가 세련되면 물정에 통달돼 취향과 사고, 정치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인용했다. 또 세계적 정치 지도자로 평가받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나 프랑스의 퐁피두 대통령이 시간 날 때마다 집무실 창가에서 시를 낭송하면서 시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기억을 곁들이기도 했다. 검은 정치 자금 대신 가슴을 울리는 감동으로 시가 읊어지는 사회가 청렴한 나라가 아닐까. 맑고 깨끗한 정치인이 많을수록 더 많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과 화해, 소통과 공감의 정치가 정착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심이 없는 정치는 강팍할 것이며 시심으로 하는 정치는 밝고 윤택할 것이라는 생각을 늘상 갖고 있었다. 지나가는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준 의장이 한없이 고마웠고 이를 계기로 국회 시 낭송의 밤이 연례 행사로 자리 잡게 돼 올해로 18번째를 맞게 되었다. 국회 시 낭송 행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글을 썼고 강연으로 자랑해 오고 있다. 10월 만추의 정치가 드리운 국회의사당에서 깊고 청아한 운율 속에 국회의원들과 시인들이 만나 시심을 나누는 행사는 정치의 풍류와 여백을 크게 넓어지게 했다. 법과 원칙을 생명으로 하는 정치인과 낭만과 먹과 여유를 즐기는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어울려 아름다운 시를 낭송하는 자리는 그야말로 화정의 자리일 수밖에 없었다. 시와 정치의 만남.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개의 영역이 멋지게 조화를 이뤄 현실 정치의 격한 언어들이
격조 높은 청객의 시어로 정제돼 이 날만은 국회가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잔잔한 화쟁의 장으로 변한다. 나는 평소에도 욕설과 막말, 고성으로 언어의 순결이 짓밟히고 있는 국회에서 시 낭송을 하게 된다면 깊은 겨울에 송백을 보듯이 국회의 품격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정치가 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거칠고 높은 목소리가 아니라 시처럼 낮은 목소리로 보듬어 위안을 줘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나는 국회 시 낭송 행사를 계기로 지난 20여년 동안 시 낭송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전국에 걸쳐 국민 운동으로 펼쳐보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시라는 작은 등불을 켜고 어두운 길을 밝혀보자는 마음으로 문화의 불모지인 벽촌이나 오지, 농어촌의 마을회관, 각급 학교 교실, 아파트의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시 낭송회와 작은 문화제를 주관해 오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피어나지 않으면 꽃이 아니고 노래 부르지 않으면 새가 아니듯 시인은 시를 쓰고 노래를 불러야 한다. 팔당, 물안개 공원을 걸으면서도 시 낭송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자. KTX 열차 안에서도 시 낭송회를 열어보자. 우리가 유치한 국제행사 개막식에도 지역문화축제에도 시 낭송으로 개막의 문을 열어보자. 정부의 각종 행사의 서두에 애국가를 부르고 시 낭송을 하고 시작해보자.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를 하는 순서에 윤동주의 서시를 권하고 싶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의정 활동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열광과 박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수많은 경로당에서도 어린 시절 사랑방 문화를 시제에 맞게 복원해 한시와 시조창이 흘러나오게 할 수는 없을까? 시 낭송의 날 선포식도 가져보기로 하자. 시 사랑의 생활화와 저변 확대로 독립주민센터에 내 집 앞 축제를 열고 시 낭송회와 작은 문화제를 열어 주위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문화의 소외 계층들과 시와 음악과 무용의 한마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문화적 갈증에 갈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시를 들려주고 낭송하게 하여 가슴속에 잠재해 있는 시적인 교양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일깨워줘야 한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동과 윤리의식의 마비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시심을 회복하고 시를 통해 오염되어 가는 마음을 세척해 나가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 시 낭송의 대중화를 통해서 우리 가슴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에 헝클어진 마음의 매듭을 풀 수 있는 힘과 여유도 갖게 될 것이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시에게서 길을 묻고 지혜를 얻고 구원과 위안을 얻으며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황금찬 시인의 시 꽃이 말해 사람아 꽃처럼 고하야 말도 꽃처럼 하리니 하는 시구가 새삼 그리워지는 오늘이다.